안녕하세요. 한방 브리핑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는 오장육부가 있고 팔다리 허리 같은 신체 외부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기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한방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력이라는 그런 개념과 많이 상통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남과 여가 만나가지고 생명을 탄생시킬 때, 그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정이고요. 또 이제 이 정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힘이 되는 그런 성분으로서 있는 거고, 여기에 이게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수곡의경이 합쳐져서 이제 오장의 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이 만들어진 것은 다시 우리 몸에서 생명력을 줄수 있는 정이 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에서 기가 만들어지고, 기에서 다시 정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정기신에서 정이고 기고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할 때, 이 바로 정신이 바로 이 정과 신입니다. 이 정은 음식에서 먹어서 이제 음식으로부터 이제 흡수가 되는데요. 이 정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흡수돼서 진액이 돼가지고 이게 뼛속으로 들어가고, 뼛속에 들어가면은 척수와 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정이 풍부해야지 이렇게 머리도 맑아지고 또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이제 노화라든가 골다공증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고, 중풍도 예방하며 이제 머리도 맑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정 다음에 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라는 것은 이제 정에서 선천적인 힘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정이 수곡의경과 합쳐져 가지고 다시 기가 생기게 됩니다. 기가 생기게 되고, 이 기는 다시 신이 만들어지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정과 신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선천의 경우로서 이제 신장의 두 개의 신장 사이에서 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할 때 그냥 단전에서 기가 나온다고 하듯이 이 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수곡,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기가 합쳐지고, 여기에 외부의 공기가 합쳐져서 이 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기라고도 하고 참진자를 써가지고 진기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연기 기의 가장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이 변화하고 생장하고 소멸하는데, 모든 우주의 기가 돌아가는데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우리 생명 활동을 하고 할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는 우리 몸에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되는 과정에서 하는 기화작용,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는 우리 몸에서 이제 공기하고 선천의 기하고 후천의 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가 이제 음식을 먹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 가장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기가 계속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것은 이제 흡수가 돼서 이제 폐로 가서 폐에서 오장의 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기 중에서 이것이 이제 맑은 것은 이제 피 속으로, 영이라고 해서 피 속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이 탁한 기운은 이제 맥의 바깥쪽에 빨리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혈관의 바깥쪽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위, 영기 위기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주로 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말할 때 이제 길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길을 좀 보강도 하고 길을 강하게도 하고 길을 소모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인데 이 기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돌아다니는데 역할을 하는 것은 보통 그냥 방어하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맥의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분유기관, 피부하고 살이 있는데 그쪽을 돌아다니고 또 이제 그 눈이라든가 손끝, 발끝과 같은 말초, 피부 부분에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가 생기는 것은 가장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 보면 이제 기는 이제 생기의 원천은 바로 이 흰장과 흰장 사이, 그러니까 양거 흰장 사이, 좌신우명문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흰장의 기능을 단순하게 그냥 인호시키는 그런 기능보다도 이제 양기, 양기를 만들어주는 원천, 그러니까 부신의 역할과 같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강한 기를 나타내는 우리 몸에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기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양심장의 사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생기, 원천의 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가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오장육부로도 돌아다니고 십이경락에 돌아다니고 또 이제 호흡이나 삼초,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이그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가 이렇게 많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쓰이지만 또이기 때문에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기가 병이 생길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먼저 오게 되는 것이 육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기운, 풍한, 서습, 조화. 이 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또 역할을 하게 되면은 또한 병이 되고요. 또 이제 칠기라고 애노의사 비공경. 이 칠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이 잘안될 때는 또한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육기, 풍한서습조, 외부의 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은요, 이 풍이 기를 상하게 되면은 각종 그 통증이 오게 됩니다. 풍이 오게 되면 외부의 찬기운이 풍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각종 통증이 오게 되고 찬기운, 그 한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전율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습이 기를 상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팽창하거나 부종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더위, 열에 의해서 오게 되면 열이 나고 번민하는 그런 증세들이 나게 되고 또 이제 건조하고 교한 기운이 기를 상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가 기가 외부의 기운, 찬기운이나 여러 가지 외부 기운에 의해서 손상을 받았을 때는 역시 여러 가지 그 병이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기가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그 애노히락의 칠기에 의해서 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칠기라는 것은 애노히락 비공경 일곱 가지 감정이 되는 거죠. 이 감정이 이제 하나만 있을 때도 이제 각각 병을 생기게 하지만 이것이 서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막 열받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곱 가지의 기가 이렇게 믹스가 되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요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기가 생기게 되면은 기가 막 순환이 안 되고 뭉쳐지면 담이 생기고 담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이제 덩어리가 되고 덩어리가 되면 여러 가지 적이나 하는 적과 같이 큰 덩어리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핵기라는 것은 이목 부위에, 목그 후두 부위에 뭐가 이렇게 딱 걸리는 그런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그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막 그냥 뱉어내려고 해도 이게 뱉어지지 않고 이것을 그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고 뭐가 꽉 막혀 있는 느낌. 이것을 이제 매핵기라 그럽니다. 이 매핵기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리적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세인데, 이 매기가 생기는 것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에노힐락의 그 칠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것이 풀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매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목에 뭐가 딱 걸린 것 같아. 뭐 가시에 걸린 것도 아닌데, 가시를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뭐가 걸려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을 때는, 야, 내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또 이제 놀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힘이 확, 굉장히 놀래는 경우에는 심장이 이것을 자기 심장이나 신장이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기가 난삽해지는, 어지러워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게 놀래는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근데 기는 이제 또 한혈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몸이 날씨가 차거나 추워지게 되면, 외부의 찬 공기를 받게 되면은 기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잘 순환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몸에 열이 난다든가 이제 더운 날씨가 되게 되면은 이 기가 이게 흩어져 이제 배설이 되는 거죠. 땀이 나듯이 땀이 나면서 같이 기가 소모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오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화난다, 뭐가 풀리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에노힐락의 칠정에 의해 가지고 이 칠정이 어느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이 증세가 진행되는가를 얘가 자세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칠정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마음이 뭔가 이제 이거 해결이 안될때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로 인해 가지고 병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기라는 것이 있어요. 중기. 이건 중기라는 것은 기에 맞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은 풍에 맞는다. 중풍 맞는다고 할때이 풍에 맞는다는 개념으로서 쓰는데, 중기는 이제 기에 맞는 거죠. 기에 맞는데 이 증세가 이제 중풍과 비슷하게 사람이 그냥 졸도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너무 그 화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너무 이제 슬퍼한다든가, 아니면 기뻐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 기가 역상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졸도하면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풍보다는, 중풍은 뇌에 영향을 줘서 오는 건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기가 졸도를 하게 되는 그런 증세를 말하는 겁니다. 또 기가 이제 위아래로 많이 올라가게 돼요. 기가 이제 중기가 되는 경우, 상기, 기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가 이제 폐로 많이 가게 됩니다. 폐로 많이 가게 되면 기침하고 화가 나고 천식하고 또 이제 얼굴이 붉어진 거나 하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침도 많이 할 뿐만 아니고 이제 감기에도 잘 걸리게 되고, 한혈왕래, 열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증세도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상기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기가 이제 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와 장에 뭔가 꽉그 순환이 안 되게 막히게 되면은 이게 막 올라가려고 트림도 나오면서 이게 기가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학이라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단기라는 것이죠. 짧을 단의 기가 이제 쭉 이어서 그냥 숨을 쉴때 그냥 편안히 왔다 갔다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가 탁탁 끊어지는, 뭔가 이제 불안하거나 뭔가 이제 가슴에 적응증이라든가 심장이 막 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기가 이제 잘 원활하게 가는 게 아니고 탁탁 끊어지면서 뭔가 촉박하게 가는 것을 이제 단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기에는 이제 소기가 있죠. 소기. 기가 이제 막 많으면은 이게 기침도 하고 그냥 열이 막 올라가는데, 속이 기가 매우 약한 경우, 몸도 허약하고 하는 경우에는 말소리도 굉장히 작으면서 숨 쉬는 것도 아주 약하고 해서 몸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가 약하다, 적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를 좀 많이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가 역하는 것이, 기에 있어서는 이제 각종 통증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우리가 칠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에노이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가 이렇게 왔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데 이 기라는 것은 또한 그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가 이제 상쾌로 가면 심장이나 폐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고 중초로 가면 그 배나 그 복부, 옆구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하초로 가게 되면은 역시 허리 아프거나 이제 허리나 이제 그 아래 복부, 음낭 부위로 이제 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통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현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의 원인이 되는데 어떤 다치거나 그렇게 해서 다쳐서 어디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가 아픈 건 당연하죠. 그렇게 아프게 되는 것은 당연히 그 기가 그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흔히 이제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뭐 소화 안 되고 하는 경우에 아프고 쓰리고 할 때, 이런 경우에 보면은 기통이라는 것은 어떤 에노히닥의 성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화를 막 화가 나는데 이것을 풀면은 이게 병이 안 나타나는데 풀지 못하고 우리 몸에 가득 갖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자신의 그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것이 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풀리지 않고 오래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화가 어떤 그 잠재의식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 잠재의식적으로 쌓이게 된 것은 각종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라든가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 그리고 팔다리 아픈 증세 아니면 머리 아픈 증세 뭐 하여튼 축농증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코가 아프다든가 하는 많은 통증의 상당수는 어떤 특정하게 다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통증의 상당수는 바로 이 기통으로서 잠재의식적으로 어떤 화가 많이 쌓였는데 이것이 풀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기가 이제 통증으로 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치료할 때도 아픈 것을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에노히닥의 성정에 의해 에노히사 비공정의 어떤 칠정에 의해 가지고 칠기에 의해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그것이 먼저 풀어져야지 병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 거꾸로 역하는 경우도 있죠. 기가 역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가 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화가 많이 날 경우에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가 심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뭐 열받고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이제 폐로 가면은 이제 숨이 차고 그 천식이 오게 되고 또 이제 장위로 가게 되면 토사광란,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증세가 있고요. 또 이제 팔다리로 가게 되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증세. 그리고 이제 머리로 가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하는 그 편두통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증세가 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기가 역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이 오는데 흔히 이제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게 기가 그냥 뭔가 화가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뭔가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가 막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그 역기가 되는 거죠. 역기가 돼서 이것이 화가 올라가니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되기도 하고 숨이 가쁘기도 하고 하는 코가 마르기도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내려주고 하셔야지 되지 그냥 위장만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역류되는 기를 내려주어야지 병이 해결이 됩니다. 또 이제 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도 기가 뭉키는 것이 있다. 우울증.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이제 바로 이제 풀면은 되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보통 옛날에는 이제 뭐 남편한테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걸 풀지 못하니까 이게 화병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가 우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이게 좀 쌓이게 되면 이제 담이 되고 담이 되면 이게 덩어리로 변하면서 각종 그 암이라든가 난치병이 되고 또 통증도 오는 것이 이 기가 우울하는 거. 기가 이렇게 화가 올라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가
이게 보통 오게 되는 건 기가 많이 뭉쳐서 오냐. 킬기가 외부의 육기, 풍한사슬 교화에 의해 가지고 기가 뭉킬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에노히락 비공정의 그 킬기에 의해 가지고도 이제 이 몸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화를 비는 이제 보통 많이 뭉치게 되면 화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이제 내려주고 또 이제 그렇게 화가 기가 많이 하게 되면 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을 좀 풀어주고 또 이제 이것이 더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암과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적을 풀어주어야지 됩니다. 이와 같이 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오장육부와 이제 우리 몸의 팔다리혈이 모든 장부를 다 이렇게 순환시키는 가운데 순환시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이 위로 갈 기라는 것이 이제 그 정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정신을 신을 만드는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는 정과신, 정신의 중간도 되고 오장육부와 우리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 팔다리 허리 등의 모든 장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를 단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 기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먹어가지고 푸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생강차를 마신다든가 하는 것은 기를 좀 이렇게 풀어주고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기를 내려주고 안정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이제 뭐 명상을 한다든가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종교 쪽에 가셔가지고 그 마음을 달래주는 그 종교에 이제 의지해 가지고 이제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마음적인 것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 기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외부의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풀면은 이것이 괜찮은데 풀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의식적으로는 내가 이제 이걸 참는다 아니면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애노히락 비공정의 어떤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이렇게 킬기 기가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뭉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역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이제 요즘 말하는 게 화병, 옛날에 화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를 이제 풀어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잠재의식적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화가 날 때, 이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는다, 참으면은 다 해결되고 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의식적으로는 잃어버리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고 되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를 우울증을 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이제 화를 좀, 화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의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까지 다 이렇게 풀어줘야지. 그래야지 모든 병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이제 참는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든가 용서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몸의 그 잠재의식적,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기가 이렇게 쌓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병이 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기가 풀어지지 않고 이제 무의식적이나 이제 잠재의식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가서 이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증세 등에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이런 그 심리적인
무의식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는 경기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은 근본이 되고 신이 우리 몸을 통과하는데 그 중간에서 기로서 모든 것을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입니다. 이 기는 마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나 화를 풀지 않고 담아두게 되면은 기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기가 뭉킨다든가 딴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를 많이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기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의식적으로만 푸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기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에 대해서 기의 원인과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푸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